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인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태국으로 이제 지금 출국할 예정이고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여행사를 운영 중이고 여행 일 자체를 한 지는 한 15,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쉬면서 공부도 좀 하고 저희 알바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아 그래도 여행 일이 제일 재밌구나. 돈은 못 벌어도 그런 걸 조금 느낀 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태국 영상을 시작으로 또 틈틈이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싶은데 이제 짐 싸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일찍 고향에 도착을 하는 바람에 국제선 청사를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지금 김해공항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사이판 노선만 취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딱 일주일에 한 번밖에 뜨질 않아요. 이게 문을 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닫은 것도 아니고 공항은 좀 북적북적대는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차차 좋아지겠죠. 와 관계 장난 아닌데? 40분에 탑승구가 마감이니까 네. 저희 있게 30분, 35분까지 탑승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네, 되세요. 관계가 장난 아닌데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뜰지 모르겠네요. 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네, 간단하네요. 또 유심도 미리 사올 필요가 없네. 자판에 코로나 전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아 이제 호텔 찾아야 되는데 호텔이 너무 길어서 저도 이름을 잘 몰라요. 칼라리아 14. 칼라리아 14. 오케이. 기다리라네요. 입국하는 관광객보다 호텔 직원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덥다. 네. 네. 패스포트? 와,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 알았으면 밥이라도 먹고 오는 건데. 어차피 뭐 오늘 들어가면은 격리라서 하루 종일 못 나오잖아요. 이분은 가방을 내려놓으셨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 방금 담당자가 와서 40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아, 자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Hey, mom. When can I leave? 이런 너? 근데 뭐 기다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기다리는 걸 잘하거든 내가.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태국에 2시 45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4시 반이에요. 조금 전에 유심 갈아 끼우고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몇 시간도 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언제 가나? 아 이제 한 명씩 다 가고 2명 남았는데 요렇진 않네. 아, 이제 드디어 갑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 같은데. 친구랑 저랑 제일 오래 기다렸어요. 와, 방콕이다. 아, 방콕 교통 체증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분명히 3시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PCR 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 호텔도 못 갔는데, 밤 들려고 해, 밤 들려고. 드라이브스루 테스트구나. 아, 호텔에서 밥을 받으면 좋은데. 아, 테스트는 끝났고 이제 호텔로 갈 것 같습니다. 아, 코를 너무 깊숙이 찔러야 되는데 피만 느껴지는데 이거.
possible. So we will call to let you know into the room okay. when the result okay. come to us. Yeah. So now if you feel hungry, you can order from the application. Yeah, they will send to you and you can come to collect it.체크인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한 예약이 그 격리 패키지라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PCR 테스트 1회랑 그다음 호텔 1박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격리 상품이면 밖에를 못 나가잖아요. 근데 저녁이 불포함이야. 근데 웃긴 건 또 아침은 또 포함이네. 아 지금 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인데 룸 서비스가 또 안 된대요 이 시간에. 아 그래서 지금 그랩푸드로 그 돈가스 말도 안 나오네. 돈가스 시켜놨거든요. 딱 그거 먹고 기운을 좀 차려봐야 될 것 같아. 아 또 방으로 배달이 안 된다고 해서 로비로 받으러 가야 돼 또. 아, 힘들 죽겠는데. 아, 맞다. 송땀. 아 송땀. 송땀이라네. 다른 사람이 배달한 거 아니야? 아니 격리면 방에서 못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의미가 있나 이제 격리가 그러면? 아 얘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늦게 온다네. 8시 도착이었거든요. 호텔이 룸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밤에 배달을 엄청 시켜나 보네. 그런 것 같은데. 돈가스 예. 왜 쇼라베 말아봐 말아봐 이 시험이라. 어우 짜. 호텔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호텔 이름이 갤러리아 12 스쿤비 방콕 바이 컴파스 하스피탈리티인데 이름이 좀 길어요 이게. 호텔 위치는 아속역 쪽인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아속역에서 뭐 조금 더 들어간다고 돼 있던데 막상 제가 차를 타고 와보니까 조금은 아닌 것 같고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걸을 수는 있는 거리인 것 같은데 여기서 내일 한번 걸어봐야 될 것 같아. 그 보니까 뭐 셔틀이 있어가지고 아속역 쪽까지 또 태워주고 또 태워오고 이렇게 한대요. 일단 제가 여기 방을 1박에 34,500원 정도 예약을 했는데 솔직히 좀 들어와서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호텔 외관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방이 그 가로로 긴 편인데 좀 큰 편인 것 같고 그 베란다는 따로 없네요. 베란다 따로 없고 좀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터미널 21이라고 그 아이콘시암을 제가 안 가봤는데 아이콘시암을 제외하고 제가 가본 방콕에 있는 쇼핑몰 중에서는 제일 이쁜 쇼핑몰이지 않나. 그리고 뭐 소파 있고 아, 이게 뭐 티백이랑 이게 뭐냐? 갑자기 이게 되는 게 안 나.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서랍장이고 그 다음에 뭐 노트북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아 그리고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거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인데 진짜 무슨 가정집에서 쓰는 그런 냉장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예. 여기는 이제 장. 장도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보니까. 요거는 이제 금고 안에 금고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세면대 있고 화장실 욕조는 따로 없어요 보니까. 방은 이렇게 생겼고 그냥 생각보다 방이 되게 큰 편이네요 보니까 금액대에 비해서. 제가 오늘 타고 온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아침 10시 50분 비행기인데 제가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그 비행기를 타려면 김해공항에서 아침 7시 비행기를 타야 돼. 그 타야 김포공항 도착해서 인천으로 오면 시간이 딱 맞는데 그럼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자는 시간이 2, 3시야 그래서 안 자고 오늘 출발한 건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사실 좀 힘들었어. 그리고 제가 태국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방문은 또 처음이잖아요. 와보니까 확실히 공항이 한산해. 입국 조건이 있다 보니까 원래 그 수완나품 공항이 허브 공항이거든요. 수완나품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북적북적 돼. 근데 확실히 외국인들이 적다. 그리고 여기 태국이란 나라가 여행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2019년도에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 여행지가 태국이에요. 태국.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갈 나라도 태국이야.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가 태국이란 말이죠. 그 여행사 안에 있는 태국 패키지 팀이 제일 죽을 맛이야. 왜냐면 이 태국이 이제 이 해외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 여행사 직원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나라가 이 태국이란 나라거든요.
제일 이국적이고 일정이 또 빡빡해. 그래서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돈값을 한다. 일정이 빡빡하니까 쉴틈을 안 주거든요. 실미도 완전. 갔다 오신 분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사실. 근데 이미 다 갔다 왔어. 해외여행이 막 붐이 일어날 때 그때 이미 다 갔다 오셔가지고 자유여행객 수요는 엄청나게 높은데 이제 패키지 수요는 좀 많이 작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가는 나라지만 여행사로 봤을 때는 매출이 가장 작은. 그리고 여행사가 사실 패키지로 팔아야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 자유여행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로워요 사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그게 패키지만 다녀오신 여행사 직원분들은 상담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냥 가이드만 따라다니니까 자기가 돈을 안 내봤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뭐 교통비가 얼만지 뭐 밥값이 얼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그걸 아예 모르거든요. 자유여행 상담이 사실은 패키지보다는 몇 배는 더 어렵고 자유여행 상담 또 싫어하는 직원들도 있어 보면.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태국이 살아야 여행이 좀 살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제가 내일은 아유타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유타야에서 2박을 하면서 근처에 있는 롯불이라는 지역도 관광을 할 거고 오늘은 좀 푹 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